미하일 고르바초프. 1931년 3월 2일에서 2022년 8월 30일. 러시아의 정치가로서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최초의 대통령을 지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여 소련 국내의 개혁과 개방뿐 아니라 동유럽의 민주화 개혁 등 세계 질서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다. 199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1991년 공산당을 해체하여 소련의 공산 통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카프카스 산맥 북쪽의 스타브로폴 지방 브리블레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콤바인을 운전하며 5년간 농장일을 하다가 19세 때인 1950년 모스크바 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2학년 때인 1952년 공산당에 입당하여 교내의 콤소몰 조직원으로 활약하였다. 5년간의 대학 과정을 마치고 1955년 고향 스타브로폴로 돌아와 콤소몰 서기로 일하다가 1968년 지구당 제1서기를 거쳐 1971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이 되었다. 1978년 농업 담당 당서기로 취임한 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농업 투자 정책을 수행하였다. 1980년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어 권력의 핵심권에 접근, 유리 안드로포프가 집권하자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고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집권기간 중에도 제2인자의 위치를 굳혔다. 1985년 3월 체르넨코가 사망하자 당서기장에 선출된 뒤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여 소련 국내에서의 개혁과 개방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민주화 개혁 등 세계 질서에도 큰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1988년 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을 겸하고 1990년 3월 소련 최초의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91년 7월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계급투쟁 포기의 소련 공산당 새강령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 의지는 1991년 8월 보수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를 유발시켜 한때 실각하였다가 쿠데타의 실패로 3일 만에 복권하고 공산당을 해체, 소련의 70년 공산 통치사에 종막을 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보리스 옐친 등의 주도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국연합이 탄생하자 1991년 12월 25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사임 후 1992년에 국제환경보호운동과 전쟁난민아동구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르바초프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993년 4월에 설립된 국제환경비정부기구 그린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초대 총장을 맡았다. 이후 환경운동에 앞장서 2007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선정한 45인의 환경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2011년에 러시아 총선을 목표로 정계 복귀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1991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 기념식 참석차 방한하였고 2001년 11월 동아일보사와 인천기념회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세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2008년 9월에도 그린크로스 인터내셔널의 의장으로서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와 세계 사이버 대학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러시아에서 투발루까지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